두 번째 항목을 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갭,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죠. 갭은 헤드오피스, 본부죠. 본부도 없고, 인플로이스, 피고용인, 임직원도 없고, 그리고 유형자산도 없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스풀은 갭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스페이스 공간 웹을 구성하는 모든 스풀들의 컨솔리데이션, 어떤 결합체라는 거죠. 여기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갭이죠. 갭은 무형의 언행입니다. 무형이죠. 형체가 없고. 그러니까 임직원도 없고 임직원, 건물, 기계, 장비,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사무실 등등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이 동작을 하느냐는 건데 모든 수풀들이 하나의 갭을 구성합니다. 형성합니다. 수풀들은 갭만을 하는 건 아니에요. 수풀들이 모여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거나 혹은 슈퍼마켓 같은 유통 시스템을 구성한다거나 등등 수풀들은 무수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풀들은 기존의 모든 사회, 산업, 인프라를 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하도록 설계된 무엇이고. 그 중에 하나. 그죠? 그러한 인프라들 중의 하나가 금융 인프라입니다. 이 금융 인프라를 통칭해서 우리가 지금 갭이라고 얘기를 붙이고. 그럼 수풀들이 어떻게 해서 이 갭을 형성할 것인가, 구성하는 있고 운영을 하는지 그것을 한번 또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그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뭘 했었나요? 기존의 암호증표와 증표 그리고 국적화폐와 그리고 ABC 표준화폐를 서로 비교했었잖아요. 이걸 정부라든가 국가적인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하자면 암호증표는 무정부주의를 지향합니다. 일종의 아나키시즘이죠. 아나키즘이라고 해야 하나?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정부주의를 지향하고 무국가주의, 무정부 그리고 무국가주의를 지향하는데 요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끔찍한 상상. 사람들이 국가가 없어지면은 뭔가 제약하는 게 없어지면은 뭐 살기 좋아질 것 같고 자유가 막 넘칠 것 같다고 오해를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경부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다 없애버리고 신호등도 없애버리고 제한 속도도 없애버리고 모든 걸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은 자동차들이 화기애애하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자유롭게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편안하게 운전을 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증표들을 지향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경부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다 없애버리고 차선도 없애버리고 뭐 상행선 하행선 제한도 없애버리고 그러면 자유를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죠? 두 번째, 기존의 국적 화폐와 국적 은행의 경우는 국가주의를 지향하고 기본적으로 국가주의입니다. 어떤 국가의 어떤 특정 국가의 실정법에 맞춰서 은행이 설립되고 화폐가 발행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국가는 사람이 운영하는 국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운영하는 정부를 전제하는 거죠.
무인 은행이랑 무인 정부란 거 불가능하잖아. 그죠? 그런데 ABC 표준화폐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암호정표 같은 무정부주의도 아니고 국적화폐와 같은 국가주의도 아니고, 그죠? 국가주의이긴 합니다만은 주의를 지향하지만 그 국가가 기존의 국가와 다르다는 거죠. 기존의 국가와 다르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니까 기본적으로 국가 기능을 자동화하는 무인화 자동화 저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면은 기존의 은행 같은 경우 기존의 은행은 한국 법입니다. 법에 의해 설립돼요. 은행은 자기가 은행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은행을 하는 게 아니라 법에 규정된 요건에 맞추어서 은행을 설립할 수 있고 인가를 받은 뒤에야 인가와 허가를 받은 뒤에야 운영할 수가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가들이 정상적인 국가들은 다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서 금융기관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금융, 2금융, 뭐 3금융 이렇게 막 나누기도 하고 그 각각의 은행들이 할 수 있는 시중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과 특수은행이 할 수 있는 각각의 업무 영역을 다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및 운영을 하는 거죠. 요게 기존 은행이잖아요. 그런데 표준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경우 은행 기능을 화폐 속 화폐 ABC죠. ABC와 그리고 갭이라고 하는 무형의 은행이죠. 무형의 은행 속으로 구현함. 세 가지 차이점이 좀 표시가 나나요? 그러니까 무정부주의 같은 하는 방식, 암호정표는 무정부주의 방식이죠. 비트코인 같은. 그리고 기존의 은행들, 뭐 농협이라든가, 뭐 제일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 국가가 운영을 하고 국가의 체제에 따라서 정해진 실증법에 따라서 운영하되 사람이 운영을 하는 정부를 전제하고 또한 사람이 운영하는 은행을 전제하는 거죠. 그죠? 근데 표준은행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등과 달리 무정부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주의를 지향하지만은 그 국가 기능 혹은 사회 인프라 기능을 자동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